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음봉을 보이다가 오늘도 살짝 뭐예요? 아, 이게 뭔가 이 양봉이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 양봉이다라고 말하기엔 뭔가 윗꼬리가 길고, 음봉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 음봉이다 말하고, 음봉은 아니죠. 음봉은 아닙니다. 네, 음봉은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요런 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뭐 최근의 흐름과 동일해요.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스페타시스를 떨어져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어때요? 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죠. 누구누구누구. 오늘은 누구였어요? 오늘 태성이었죠. 오늘 태성 신고가 보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여기서 신고가 보내버렸죠. 여기서 신고가 보내버렸고. 그리고 또 친구 누구 있습니까? 반도체 친구?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 보내버렸고. 오늘은 누구였다? 오늘은 태성이었다. 태성도 신고가 보내버렸죠.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 반도체 업황이 끝났네, 뭐안 끝났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고요. 네, 반도체가 끝났네, 안 끝났네 하는 것들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응? 지금 상황에서는 잠시 잠깐 쉬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 쉬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뭐예요? 외국인들 혹은 기관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무조건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오늘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수를 안 했습니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건,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많이 하면 할수록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다. 예.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보시면 갑자기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이 갑자기 돌아섰다라는 건, 그것도 금투,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금, 사본 다 같이 한 번에 돌아섰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거들어주면은 개인들의 매도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그때가 양봉을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단순히 그냥 뭐 오늘 음봉이니 양봉이니 뭐 횡보니 이런 것보다는 가격 구간만 지켜준다면, 즉 45,000원을 지켜준다, 라운드 피거 구간이니까 45,000원을 지켜준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뭐다? 45,000원을 지켜준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충분히 지켜볼 이유와 근거는 된다라는 거죠. 예, 충분히 지켜볼 이유와 근거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일시적인 양봉과 일시적인 음봉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렇게 흔들리실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예요? 이스페타시스 꾸준히 저와 함께 영상 체크 하에 보시면서 가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다? 저희 주도주 체험 같이 받으시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도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고 허브경제TV가 아닌 이스페타시스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꼭 남겨주시고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최근에 좀 반응이 좀 떨떠름합니다. 별로 없어요. 네, 꼭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 같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이 스페타시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